바다 냄새. 여기가 영도 마리노 캠핑장이구나. 오늘은 부기가 전선했으니까 제대로 힐링이나 하다 가야지. 수고했어 오늘도. 퇴근하고 캠핑이라니. 나 겁나 멋있다. 아, 힘들었다. 우와. 그래도 해놓을 게 진짜 뿌듯하고 이쁘다. 미니부기야, 너가 봐도 엄청 잘 만들었지. 빨리 깜깜해져서 고기도 구워 먹고 불멍도 때리고 싶다. 아, 이런 게 힐링인가? 좀 춥고 배고프다. 캠핑의 꽃은 역시 바베큐지. 미니북이야, 기대되지? 내가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거든. 오늘 한번 배 터져보자. 미니부기, 너도 한입 먹을래? 먹어야지. 못 먹겠지. 멍충멍충. 내가 다 먹어야겠다. 모닥불을 딱 피웠잖아요. 그냥 불 하나 피운 것 뿐인데 그 따스함이 막 가슴 깊숙이까지 몽글몽글해지면서 그냥 세상 모든 게 다 따뜻하게 보이는 기분이. 오, 보자.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 것도 있고. 아, 맞다. 깃털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달걀이 하는 거 보니까 아, 가을이 왔구나 하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진짜 인기는 매달매달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제가 나가면은 어? 저거 뭐지? 닭인가? 오리인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아, 그럼 제가 누군지 아나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후기라고 합니다. 아, 달맹이, 달맹이. 잠깐 따라 나올게요. 머리인지 병아리인지. 네? 20살 새내기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부산의 핵인사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면은 오시는 분 절반이 오, 북이다 하고 진짜 많이 반겨주세요. 작년보다 확실히 이름을 많이 알렸구나 하면서 진짜 많이 뿌듯하고 인기는 실감이에요. 열심히 행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보면은 올 2022년도 금방 끝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I love you!